한 여사님, 우리 결혼합시다. 내가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해줄 테니까 같이 삽시다. 아저씨 웃기네.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? 아저씨, 나도 밥은 먹고 살아요. 지금이 무슨 해방전후야, 사변전후야, 밥 못 먹어서 시집가는 여자가 어딨어. 아저씨, 나도 밥은 먹고 살아요. 그것도 쌀밥으로. 나 돈 많소. 이 마포 산 꼭대기에서 나만큼 돈 많은 놈 찾기 힘들 거요. 같이 삽시다. 내가 호의호식 시켜줄 테니까. 나 이 금리 이 겉만 씌운 게 아니오. 속까지 금으로 꽉 메꾼 거요. 못 믿겠으면 내 하나 뽑아줘 볼까요? 나 이런 마음 처음이오. 제남 엄마 죽고 지금껏 근 10년 동안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던 놈이오나. 근데 한 여살 처음 보는 순간 같이 살고 싶었어. 그건 아저씨의 사정이지. 나랑 살고 싶었던 남자가 어디 한둘인 줄 알아요? 그리고 나랑 살고 싶었던 남자마다 내가 살아줬다며? 나 지금껏 200명하고 살았겠네. 미지 화장품 파는 거 그거요. 사실 내장 산이에요. 나 착한 거 알죠, 아저씨? 악극단 친구 중에 아주 가난한 친구가 있는데 사실 화장품은 그 친구가 파는 건데 걘 좀 못생겼거든. 그래서 장사가 안 된대. 그러니 어쩌겠어? 이쁜 내가 좀 팔아줬지. 아셨어요? 이런 말 하면 아저씨 마음 안 좋겠지만 나 말이에요. 아저씨랑 살 만큼 아직 물간 여자 아니에요. 말 나온 김에 해봐요, 우리? 내가 왜 아저씨한테 시집을 가야 돼? 작은 키에 인물도 그저 그렇고 게다가 애딸린 호랍이. 아니, 금님은 다야 정말. 아니, 그게 아니라. 나 갈게요. 술 먹은 거 아저씨가 먹었으니까 아저씨가 내요. 저 여기 남은 술하고 안주 좀 싸주시오. 이상하네. 따라올 때가 됐는데